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홀 커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홀쏘, 구멍을 뚫는 톱날. 홀 커터, 구멍을 자르는 날. 요 홀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이 홀쏘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분에 완전 빠삭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 전달은 안될수 있어요. 제가 아주 정확한 그런 지식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기본적인 사항,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는 그 정도, 그 정도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전문가적으로 막 제대로 된거딱 말씀드리면 좋기는 한데 재미가 없죠. 공부하러 오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이 홀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뭔가에 구멍을 뚫고 싶은데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그 제품을 쓰려면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고요. 이 홀쏘는 일단 드릴이 있어야 돼요. 요런 드릴 기계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 드릴 기계의 회전으로 인해서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내가 뭐를 뚫을 건지, 나무를 뚫을 건지, 철판을 뚫을 건지, 아니면 싱크대 같은 그 스테인리스를 뚫을 건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 벽을 뚫을 건지, 대리석을 뚫을 건지, 유리를 뚫을 건지, 이런 내가 뚫고자 하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 내가 무슨 작업을 할 건지, 재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재질에 따라서 사용되는 날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쪽 거. 요거. 요거는 하이스날이라고 해요. 하이스 홀쏘. 하이스 홀쏘는 철판을 뚫는 날이에요. 철판. 철판을 뚫는데 얘가 보시면은 이 깊이가 깊지 않아요. 날 깊이가. 그래서 얇은 철판. 철판. 얇은 철판 구멍 뚫는데 쓰시는 거예요. 얇은 철판. 이게 하이스 홀쏘. 이걸로 나무 뚫으셔도 돼요. 플라스틱 뚫으셔도 돼요. 대신에 깊이가 얕기 때문에 얇은 재질을 뚫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요 하이스 날로 스테인리스는 못 뚫어요. 싱크대 같은 스테인리스는 뚫지 못합니다. 이 만들어진 재료의 그뭐열 처리 같은 그런 공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용도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이 하이스 홀쏘는 철판을 뚫는다. 철판. 자, 요거. 요거는 초경홀쏘예요. 초경.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요 톱날 보시면은 뭔가 이빨이 뾰족뾰족한 이빨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게 용접돼서 딱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초경홀쏘. 이 초경홀쏘는 어디다 쓰느냐? 싱크대 같은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를 금속이죠. 스테인리스도. 스테인리스 금속을 뚫는 데 쓰는 날이 요 초경홀쏘예요. 초경홀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로 목재를 뚫어도 뚫려요. 플라스틱을 뚫어도 뚫려요. 스테인리스 뚫려요. 일반 철판 뚫려요. 그치만 이 날의 주 목적은 스테인리스 뚫을 때 쓰는 게 그냥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 초경홀쏘 요거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수도꼭지를 매달려면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스테인리스를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게 요거는 바이메탈 홀소. 뭐 바이메탈이 뭔 뜻인가 해갖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종 재질 어쩌고 저쩌고 그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열팽창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뜻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직접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요 바이메탈 홀소는 그냥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능. 만능. 주로 쓰는 거는 플라스틱이나 목재. 얘는 이렇게 깊이가 깊죠. 깊이가 깊으니까 좀 어지간하게 이제 두께가 두꺼운 것도 뚫기가 좋아요. 깊이가 깊어서. 그래서 주로 목재, 석고보드, 플라스틱, 요런 거 뚫을 때 많이 써요. 천장에 뭐 석고보드랑 뭐 목재 합판 처리가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천장 같은 거 뻥뻥 구멍 뚫을 때, 그럴 때도 많이 쓰고요. 이 바이메탈 홀소는 철판도 뚫려요. 철판도 뚫리고, 스텐도, 얇은 스텐 같은 경우는 뚫려요. 두꺼운 건안 뚫리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두께가 좀 있잖아요. 현관문에 뭐 보조키를 달 거야. 아니면은 그 투시경 있죠. 투시경 같은 거를 없는 문인데 내가 다를 거야. 그럼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이즈만 맞춰서 요런 바이메탈 홀카타로 구멍을 뚫어서 쓰시면 돼요. 현관문 뭐 보조키 같은 거 다를 때요 바이메탈 홀카타 많이 쓰거든요. 바이메탈 홀카타는 그냥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플라스틱도 뚫고 목재도 뚫고 얇은 철판, 얇은 스테인리스 판다 뚫을 수 있어요. 그치만 주 목적은 목재랑 플라스틱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걸 써야 오래 써요. 그나마 이 날이 쉽게 망가지지 않는 거죠. 그나마 오래 써요. 오래 쓰는 방법은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상황과 재료에 맞게 골라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바이메탈 홀카타가 가장 흔하게 많이들 쓰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얘는 좀 등치도 크고 뭔가 비싸 보이게 생겼죠. 비싸요. 얘네들보다는 고가 제품입니다. 요거는 어디다 쓰느냐면은 콘크리트 구멍 뚫을 때.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하실 때 에어컨 기사들이 막 이만한 큰 드릴 갖고 와갖고 벽 구멍 뚫잖아요. 벽 구멍 뚫어갖고 거길로 호스 이렇게 빼잖아요. 그런 콘크리트 벽 구멍 뚫을 때 쓰는 게이 코어 비트예요. 코어 비트인데 얘는 일반 드릴로 못 써요. 얘는 전용 기계가 따로 있어요. 건식 코어 비트라고 해가지고, 아니, 건식 코어 기계가 있어요. 따로. 건식 코어 드릴. 얘는 거기에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건식 코어 비트. 건식 코어 날이라고 하거든요. 콘크리트 구멍 뚫는 건데 일반 드릴이 아니라 얘는 전용 드릴을 써야 됩니다. 일반 드릴로 하면은 부하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 드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힘이 딸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전용 기계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소개시켜 드리진 못하지만 대리석을 요새 막 인테리어로 대리석 많이 쓰잖아요. 단단한 대리석. 그런 건 구멍도 쉽게 잘 뚫리지도 않아요. 대리석 뚫을 수 있는 이런 홀소가 또 따로 있어요. 대리석 전용. 요거처럼, 요 건식 코어 날처럼 다이아몬드 날인데 이 대리석을 뚫을 수 있는 홀커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 구멍 뚫으실 거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대리석 전용 날이 따로 있고 유리를 구멍을 뚫으실 거다. 그럼 또 유리 뚫는 날이 따로 있어요. 유리 뚫는 날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치만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재질 자체도 다른 거예요.
이 날의 재질, 뭐 열처리부터 해갖고 들어간 재료, 강성, 열처리 이런 게다 달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뚫고자 하는 재료에 따라서 써야 될 거, 그냥 기본 사항은 알려드렸어요. 뭐 예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고, 속도는 어느 정도로 뚫어야 되고, 뭐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리기에는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런 홀수를 작업을 할때 드릴은 오른쪽으로도 회전이 되고 왼쪽으로도 회전이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일반 드릴러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안 뚫려요. 날 자체가, 날 이빨 자체가 그렇게 방향이 돼 있어요. 오른쪽.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뚫고 들어가게끔 날이 가공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구멍을 뚫고자 할 때는 시계 방향. 그 드릴을 시계 방향으로 조절을 해 놓고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드릴이 있어요. 이제 내가 작업을 할 거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가 요 있죠, 요 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물어주는 부분, 이 날을 물어주는 부분이 척이에요. 이 척이 사이즈가 몇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척이 뭐 10mm짜리 척이 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13mm짜리 척이 달려 있는 건지, 이척 몸땡이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홀소들이 제조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즈는 어차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사이즈는 미리수별로 나오니까, 뭐 15mm를 뚫을지 20mm, 30mm, 32mm,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내가 선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요거. 요 척이 요렇게 물어주잖아요. 물어주는데 요 물어주는 구찌, 주둥이, 이거를 아바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두께가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임팩에 쓸수 있게 뭐 육각 타입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드릴 척이 물수 있는 사이즈가 몇 미리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척이 만약에 10mm까지밖에 물릴 수 없는 거다, 10mm짜리다. 그러면은 요 홀소를 구입하실 때요 아바 사이즈가 혹시나 크진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드릴이 척이 10mm짜리인데 요거 들어갈까요? 라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거 물리지가 않아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요렇게 그냥 기본적인 거. 뭐 흔하게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쓰는 제품은 아닌데, 이제 직접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구가 하나씩 하나씩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용도를 알아야,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아, 얘는 이럴 때 쓰이는 거고, 얘는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이 용도와 종류 자체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걸 구매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 홀쏘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는 날이에요. 홀 커터, 구멍을 뚫는 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나무를 뚫을지, 플라스틱 뚫을지, 스텐을 뚫을지, 철판을 뚫을지, 콘크리트 벽을 뚫을지, 유리를 뚫을지, 대리석을 뚫을지, 그 내가 뚫고자 하는 그 재질에 따라서 맞는 용도의 날을 준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 요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구멍을 뚫잖아요. 드릴이 만약에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거, 딱 드릴을 작동시켰는데 속도가 윙 하면서 빨라. 힘이 무지하게 센것 같죠? 힘이 엄청 좋은 것 같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힘이 센건 아니에요. 속도와 힘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요런 걸로 구멍을 뚫을 때, 예, 구멍을 뚫을 때는 속도가 빠르면 날이 망가지기가 더 쉬워요.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한 드릴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속도를 좀 낮춰서 속도가 이렇게 너무 낮으면 또안 깎이겠죠. 구멍을 뚫질 못하겠죠. 너무 속도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기존에 웽 하는 그런 속도 말고 웽한요 정도. 웽한요 정도. 요 정도로 속도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속도를 낮춰서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톱니 이빨이 이 재료를 깎아내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열이 발생돼요. 굉장히 센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먹는다 그러죠? 날 자체가 불먹어서 날이 쉽게 손상이 돼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래서 이거 작업하실 때는 속도를 조금 낮추셔서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제품 케이스의 주의사항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절삭유를 사용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절삭유, 가공유 없잖아요. 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구비가 돼 있지만 일반 분들은 절삭유, 가공유 없잖아요. 구멍 하나 뚫자고 막 이만한 절삭유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낮추시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꾹 눌러서 작업하지 마세요. 그냥 지그시. 지그시만 누르면서 지가 깎아 들어가는 거니까 지그시만. 지그시만. 꾹 눌러서 하면은 훨씬 부하를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발생되고 구멍도 잘안 뚫리고 날도 금방 망가지고. 아셨죠? 자, 어렵지 않지만 생소할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홀커터, 홀쏘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